반포드레스 오시죠. 언니들 행복하게 하는 힐링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렛츠고. 저도 제가 보석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석과 옷과 그 다음에 바지와 코디를 신발까지 한번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도 보면은 주름 플리츠 주름 티예요. 근데 참 디자인이 한국적이죠. 이거는 국내 제작이에요. 국내 제작. 참 잘 만들어. 색깔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안에 원석이 보이죠? 이렇게 목걸이가 자 요것도 이야 이쁘죠 그죠? 요렇게 제가 코디를 했어요. 코디 자 코디 했어요. 제가 요런 목걸이랑 같이 했을 때 예쁘겠죠? 자 요거 린넨 100%의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엔 등치 있는 언니들은 하나만 입어도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마른 언니들은 제가 요거 입은 데다가 살짝 레이어드 하셔도 되고 여행 가셨을 때 좀 여성여성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싶을 때 하나 딱 꺼내서 입으면 네. 포인트로 딱 되겠죠. 청바지도 괜찮지만 저는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시원한 맛팬츠랑 함께 코디를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또 코디를 하자면 맛팬츠에 활동을 하실 때는 이런 바스켓 슈즈나 가까운데 차 타고 간다 그러면 이런 리본 슈즈도 참 예뻐요. 슬리퍼로 이렇게 코디를 하시면 자 블라우스인데 여기 데님지네. 데님지에 여기 보면 자수네 자수. 뭐 이거 리본으로 자수를 하면서 디자인을 넣었네. 여기는 데님 스트라이프 신기하게 했네. 네. 뒤에는 지퍼네 자크로 된 지퍼로 돼 있는데 이쁘네요. 요거는 당연히 마팬츠나 여름에 정장 슬랙스를 입으실 때 예뻐 보이게 하는 하나만 입어도 우아하고 아까 같은 천연 진주 목걸이를 걸어도 예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검정이랑 두 컬러네요. 요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여름 니트인데 여기가 지금 포인트네. 여기 위에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시원한 소재. 얘도 아까 맛팬츠랑 입어도 예쁘고 그다음에 맞아요. 아까 반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시원한 스타일. 요것도 캐주얼한 티인데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왔는데 엄마 티긴 한데 요거 제 나름대로 아까 맛팬츠 같은데 코디하면 참 예쁘거든요. 요것도 한번 코디를 해볼게요. 퀄리티도 좋고 면이 일단 얇아서 땀흡수도 좋고 사이즈가 좋고 그 다음에 데님 좋아하는 엄마들 있죠. 네. 여행 가실 때 딱이지. 요거는 비치겠는데요? 네 맞아요. 네 비치는데 그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인데 펀칭의 펀칭의 시폰 소재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시스루의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입었을 때 어떤지 또 한번 해봐야죠. 검정색 네. 엄청 비칠까요? 완전 시스루인데 시원해 보이기도 하죠. 진짜 시원해 보이죠. 요건 참 매력적인 아이예요. 언니들이 보셨을 때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좋아하는 요 U 라인으로 그러니까 보통 77 언니들이 이걸 어떻게 입어?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입고 연출을 해볼게요. 얘도 그렇고 얘도 소매도 그렇고 길이감도 좀 길고 단추는 여기까지인데 바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단추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밑단이. 그래서 밑에가 좀 이렇게 퍼질 수 있게 한 것 같은데 요거는 귀요미 쪼꼬미 언니들 5,6 언니들 그 난방 같은데 입을 때 안에 넣을 수 있는 색상이 너무 민소매 예쁘다. 옷인데 좀 찍어요. 아 찍어요. 예, 좀 찍어요. 그래서 한 5,6 언니까지 네. 아쉬워. 얘가 원단도 쨍쨍하고 퀄리티도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면 100%의 그런 면 소재 어찌 보면 광목지 같은 린넨 소재 위에 있기에 참 좋은 옷 요것도 근데 제가 코디를 해볼게요. 이게 화면으로 보면 그냥 하얀색 남방 근데 이게 어떻게 코디할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입어볼게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요것도 그냥 요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만 입으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좀 살짝 짧게 그러면 이런 하얀색 반바지 아니면 청반바지 아니면 요런 어제 방송했던 반바지랑 지금 너무 더우니까 맞아요. 언니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치마가 왜 반포맘이 되게 좋아하는 치마료가 요런 건데 이건 이제 저희가 기존에 판매했던 거예요. 이런 거 망사에 꽃 들어간 거 이게 왜 이쁘냐면
은근 캐주얼한 티 밑에 이런 게 딱 들어가면요. 그래도 여성스럽고 단정해 보여요. 이게 장점이. 그냥 이런 흰색 티, 무지 흰색 티 있죠, 이런 거. 저희한테 지난주에 판매했던 거. 그냥 위에 흰 티를 입는데 뭔가가 캐주얼함보다 좀 클래식한 느낌. 오늘은 좀 그 이지루,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편안함 속에 반포드레스의 코드를 찾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스트링이 있는 치마인데 아노락 스타일의 원단 있죠. 프라다 스타일의 그 쭈구리 그 NC 원단 같은 나일론이 들어가고 면 느낌이 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했을 때 구김 안 가는 스타일로, 나신쟁이부터 큰언니들까지 좀 입으면 좀 예쁘지 않을까. 멕시칸 스타일인가? 약간 굿이 느낌. 아, 그런 이태리 스타일이네. 네. 맞아 맞아. 이거 원단 자체가 쭉쭉 늘어나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코디를, 신발을 어떻게 하고 어떤 가방을 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방? 네, 가방 이쁜 게 있네. 그럼 굿자 스타일이니까 요렇게 하고, 시원한 신발은 또 너무 화려한가? 시원하긴 하죠. 예뻐요. 요렇게 입으면. 네. 근데 참 제가 소개를 하다 보면 그냥 되게 편안해 보이는 옷 별거 없는데 하잖아요. 네, 제가 코디하고 입고 나면요, 아니 저런 쭈구리 티가 저렇게 예쁘고 저 면티가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할 수 있으니까 다 함께 보면서 차근차근 풀어가요. 자, 얘는 매년 나오는 아이인데, 얘는 일명 야구르트 바지 디자인, 이렇게 베기 팬츠인데 이렇게 돼요. 항아리처럼 돼서 밑에가 좀 쪼그라든 꽃처럼 되는 그런 주름 플리츠 바지에 사이즈 구애 없이. 얘도 뭐 아까 플리츠랑 같이 입어도 되지만 집에 있는 그 어떤 티랑 입어도 예쁘고요. 여기 위에 저희한테 사신 쭈구리 자켓 같은 거 있죠? 아까 민지 씨가 입었던 거, 크리스탈 민지님이 입었던 거 같이 입어도 예쁜 옷이에요. 이렇게 색깔 예쁘죠? 이거는 근데 20, 30대도 입어요. 요즘 애들이 참 세련됐어. 이런 거가 이쁘다고 입더라고요. 검정이랑 시원한 여름 원단, 그 다음에 사이즈가 넉넉하고 또 입으면 귀여워요. 입으면 귀여운 잠옷인데, 이건 제가 입으려고 산 잠옷이에요. 가격도 아마 저렴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름 옷으로 이만한 게 없으니까 얘 괜찮아요. 그리고 네. 또 잘 때도 예뻐야 되잖아요. 그럼요. 반포드레스는요 느낌 있어야 되니까 잘 때도 예뻐야지. 반바지를 또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사람이 퀄리티가 있잖아. 제가 입는 반바지의 스타일은 클래식하게 입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면바지를 반포드레스는 어떻게 연출하지? 어떻게 클래식하단 말이야?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옆에는 촛불 디자인에 앞에는 이게 블루로 돼 있고요. 이게 보통 2.0이에요. 나오는 게 데모 렌즈로 언니들이 바꾸셔야 돼요. 낄 때 이렇게. 오. 이렇게. 네. 귀엽죠? 귀여워요. 노란색은 또 옆에 이렇게 생겼네요. 아. 이렇게. 네.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머리 살짝 올려도 돼요. 귀엽게. 이렇게. 예쁘네요. 네. 좀 멋쟁이 언니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고급스럽고. 네. 이걸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좀 더 진하네요. 이렇게. 잘 보여요. 공부 잘한 거죠. 크롭 스타일 민자 티예요. 네. 근데 반포드레스의 티는 티 하나도 또 이렇게. 근데 이게 언니들 그러잖아. 아니 내가 저렇게 짧아서 어떻게 입어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요, 바지 위에 딱 알아서 걸쳐져서 넣지 않아도 되고 빼지 않아도 되고, 이 티가 잘못 입으면 다리가 좀 짧아 보이거든요. 위에서 쭉 떨어지면 그런 게 생각하지 않은 거. 색깔 예쁘죠. 운동할 때, 요가할 때 딱 뭐 요런 티. 색깔은 다 멋있게. 점퍼 겸 가디건 뭐 그런 식인데 되게 부들부들한 데님지예요. 사이즈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입어볼게. 이거 네. 6, 7까지 가능할까? 네, 요거는 프리 사이즈인데. 네. 그럼 입어봐야 되겠다. 자, 야구르트 바지예요. 야구르트 바지 길이감 보세요. 이렇게 짧은데 여기 미디가 되게 편해요. 길어요, 여기가. 치마처럼. 우리 옛날에 이제 응아싼 바지. 그런 식인데 발목이 이렇게 살짝 잡히는 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엉덩이 골반이 나오고 밑에가 이렇게 살짝 들어간 요런 형이에요. 저는 이제 슬리퍼를 신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신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맞췄어요. 요렇게 맞췄는데 요런 느낌이에요. 짠짠짠. 구두를 바꿔 신고 구두를 또 요런 엄마 구두인데 좀 섹시하게 날씬하게 신고 싶다면 요런 구두 괜찮고 가방도 또 바꾸시면 되고. 자, 제가 요거는 한 사이즈긴 한데 요 6반까지네. 왜냐면 이런 데는 이렇게 늘어나는 형이라서 괜찮은데 여기가 암홀이 좀 찡길 수 있어. 암홀 6반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죠? 하나 뜰짱 하나 뜰짱 이렇게. 아, 예쁘다. 이거 지금 캔버스지로 된 가방이에요. 에코백인데 좀 구찌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단 자체가 구김이 없고 편안한 원단이라 언니들이 입기가 참 좋긴 한데 사이즈가 6반이네. 그러면 블루색의 이런 탑이랑 이렇게 같이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되는데 하나 입는 언니들은 그 날씬쟁이 언니들 자신 있는 언니들 이렇게 하나 입으셔도 되지. 근데 이렇게 입고 아, 예쁘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입으면 어때요? 차분하고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입는 거 이렇게. 그러면 백화점을 이렇게 걸어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도 그래도 유행을 멋을 부린 것 같고 시원하고. 값어치가 괜히 이제 보여드렸지만 자 일단 요렇게 해도 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었어. 이게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파우치도 여기 안에 또 파우치가 있어요. 이렇게 파우치도 잘 돼 있어. 파우치가 또 요렇게 이것도 방송하면 안 되지만 언니도 보여달라니까 이렇게 잘 돼 있어. 안에 마감 자체가 고퀄리티예요. 고퀄리티 잘 돼 있어. 소가죽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숄더나 이런 요런 느낌으로 스트랩으로 옆으로 이렇게 크로스백도 가능한 가방인데 구입 꼭 하고 싶다는 언니들한테 제가 가격 맞춰 드릴게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12만원대면 거절걸요. 이거는 가죽에 리버시블 되죠. 그 아노락 스타일의 그 원단 있죠. 그 프라다 원단에 면 소재가 들어간 그런 평범한 치마예요. 네. 이 치마가 6반까지네. 폭이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하니? 아유 요새 왜 이렇게 옷을 찌그맣게 만들어? 이쁘긴 이뻐요. 맞아요. 그러니까 5, 6, 6반까지 이렇게 입는 거 이렇게. 지금 보면 크롭이긴 한데 뭐 이렇게 손 눌었을 때 막 그렇게 배꼽까지 안 보이고 어찌 보면 이걸 넣을까 뺄까 할 때 딱 좋은 그런 스타일. 이 가방도 소가죽 가방에 제가 이제 샤샤의 느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얘도 리버시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중년의 엄마인데 어쩜 이렇게 멋을 그냥 있는 대로 지대로 불러. 얘는 지금 판매 중이에요. 요것도 리버시블 되는 맞습니다. 밑에는 소가죽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 다양하게 요렇게 매도 예뻐요. 에코백인데 반포드레스 스타일. 시중에서 좀 찾아볼 수 없는 여긴 반포드레스 로고도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매도. 엄마의 에코백은 이 정도 돼야지. 애들은 FS에 매고 뭐 꼰대가로서 땡땡 놓고 매중 캐치는 이런 저렴 애들한테 좀 명품 가방을 매면 우리는 요런 스타일러. 자, 제가 이 치마를 레이스 이 계열의 치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티랑 입어도 예쁘고 저처럼 이렇게 푹 파인 걸 입어도 예쁜데 네. 이게 사이즈는 참 좋아요. 6 언니까지 맞아. 7 언니까지도 충분히 입는데 여기가 단추가 있어가지고 날씬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언니들 여기다가 하시고 나는 그냥 입고 싶다 하시는 언니들 여기다가 하시면 중간에 요런 건가 봐. 요렇게 입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티 같은 거를 입어도요 이 치마 위에 되게 잘 돼요. 여기 위에 사실 이거 정장 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요렇게 입어도 여름에 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클래식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뭔가가 마치 명품의 치마를 하나를 잘 입어서 잘 꾸민 듯한 네. 그러니까 치마가 참 의외예요. 이게 이런 치마는 맞아요. 이런 레이스 치마 하나 있으면 뭔가가 위에 있는 게 좀 갑자기 클래식해 보여. 이렇게 입으시면 이렇게 아 예쁘다. 네, 이렇게
오케이. 네. 참 정장티 가고 이 별거 아닌 티, 이 니트 하나로 예쁘네요. 이 원석에 이 네. 목걸이 하나로 가방 별거 아닌 이 반포맘의 종교 가방 하나로 백화점을 가거나 음악회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도 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긴 걸 못 입어 하신 언니는 그 슬랙스 있죠? 아니면 조거도 괜찮아요. 얘는 조거 팬츠랑 입어도 참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이렇게 입는 거. 이렇게. 그 언니들이 그냥 평범하게 꾸민 듯 하지만 그래도 뭐 브랜드 뭐라 그러지? 마르지엘라? 그런 값 뭐 있잖아요. 그런 느낌. 맞아요. 시원하면서도 이거 7언니까지 가능해요. 네. 원단이 조금 고급 원단? 요런 데도 디자인도 요런 거 내려고 짜임짜임 만들기도 힘들었을 거야. 아마.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입었어. 아, 시원하다. 네. 예, 시원하고 편안하면서도 그래도 나름 엄마처럼 꾸며서 예쁘게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 샌들 하나 신고 와팬츠 하나 입고 네. 린넨 가디건 그냥 하나 입고 그 아쿠아 원석 하나 메고 가방 나탄 가방이나 왕골 가방 하나 딱 들면 전형적인 여름 코디야. 여름 코디 이렇게 편안하게 예쁘네요. 시원하게 다닐 수 있는 우리 옷 정리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입는 스타일로 핑크색에 하얀색 바지로 이렇게 멋스럽게 네. 이렇게 다니는 거고 예쁘네요. 요거를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면요 좀 귀여운가요? 너무 엄마 엄마인가? 아니요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화사해요. 아까 우리 언니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셔서 지금 그 반포드레스 스타일이긴 한데 반바지 우리 입을 수 있잖아요. 네 입어보자고. 자 여기다가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요렇게 예쁘다.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가요. 무지 편안해. 그리고 엄청 바람이 잘 들어가네. 면사로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자, 입고 올라가 볼게요. 네. 언니들이 운동화를 신어달라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셔츠지만 아우터로 입었어. 좀 이렇게 만약 입었잖아. 그죠? 네. 이렇게 입고. 셔츠를 입었어. 근데 셔츠를 입었는데도 뭐 좀 추워.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숄로 걸치세요. 이렇게 걸치시고 가셨다가 벗으셔가지고 가디건으로 입을 수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스타일 같아요? 캐주얼하기도 하고 시원하고. 예쁘네요. 네. 그죠? 이렇게 안에는 꼭 이런 탑 아니라 이 탑 되게 작아요. 네. 5, 6 언니들 텐션감 있게 입는 아주 그냥 쨍기는 그쵸. 쫄티예요. 탑으로 민소매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었는데 좀. 골프장 갈 때 이거 입고 가서 이렇게 입고 가서 티만 갈아입는 거. 이거 그대로 입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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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를 좀 이런 식으로 그 여름이니까 좀 화려하게 했어요. 네. 치마는 올라가 볼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치마가 여기 코사지가요. 여기 붙어 있어요. 레이스가 꽃처럼 입체적으로. 그래서 입고 다니실 때 아마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 꽃이 다 붙어서 보여. 위에서 내 눈으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 예쁘네. 네, 이렇게. 얘도요, 사이즈가 5, 6 사이즈한테 최적화 됐는데, 이 니트 짜임이 쫀쫀해요.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옷. 이렇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스타일. 괜찮죠? 네. 이렇게. 바지가 쭉쭉 늘어나는데 허리 벨트도 되게 편해서, 이거는 나도 입고, 엄마도 입고. 그, 우리, 그 가방 같은 거 제가 왜 이렇게 수량을 맞춰 놓고 파냐면 언니들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가방이 되게 싼데 주문하면 뭐 한 달 걸리고 또 가격 변동되고 취소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림이 떡인 거야. 사기 되게 힘들어. 저렴할수록 사기 힘든 거야. 그래서 언니들이 이 가방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보통 한 더 걸리지 저희보다. 근데 이거 그래서 소품은 제가 웬만하면 다 구비해서 언니들이 주문하시면 이틀 안에 발송되게끔 할 거예요. 얘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다 들어오고 있어요. 가방도 예쁘네. 그죠? 네. 이렇게. 요런 거는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자, 귀엽게 잘 매를 수 있는. 요건 샤샤 느낌 좀 나죠? 이렇게. 머리가 난리 났죠?
예쁩니다. 이것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런 티랑 이런 플리츠 바지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너네들 맞아요. 이렇게 코디를 하셔가지고 가방 하나 명품 가방 하나 딱 들고 하시면 되고 내가 이걸 갔는데 너무 캐주얼해 하시는 언니들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방은 천연 가죽인가요? 요거요, 천연 소가죽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오픈되어 있진 않은데, 네. 저희가 들어오면 오픈시켜드릴게요. 요렇게. 맞아. 어떤 거 같아? 나 지금 웃긴가? 귀엽죠? 네. 네, 괜찮죠? 이렇게. 우리 티셔츠 77도 가능할까요? 어디까지? 아유, 77도 가능하고 가능해. 88도 가능해요. 77, 88. 그 여기다가는 바로 반바지로 갈아입으셔도 돼요. 요것도 그 원석으로 된 비즈예요. 토르말린으로 된 건데, 이게 뭐더라? 산호. 베이스는 산호, 이거는 토르말린, 그다음에 담수 진주. 그러니까 리얼이에요, 리얼. 또 타이로 돼 있어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고와요, 고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타이처럼 옆으로 이렇게 하셨대. 이건 뭐 원하는 대로 언니들이 이렇게 하셔도 돼. 오, 이렇게 쭉 내려도 예쁘네. 돼. 네, 이렇게 같은 스피넬인데 얘는 회색으로 보이고 얘는 블랙으로 보일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를 거야. 얘는 회색, 얘는 블랙으로 보일 거야. 얘가 한번 해볼게요. 두 번. 두 번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시원하기도 하고, 그 느낌이 참 좋잖아요. 그죠? 이거는 또 해수진주예요. 아까 강에서 기른 거나, 바다에서 기른 거나, 바다에서 기른 해수진주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언니들이. 그 해수진주 내가 어떻게 믿어, 너를. 그래서 가져가셔가지고 해수진주가 아닐 때 저한테 얘기하세요. 다 교환받으면 다 해드리고요. 원석 감성 감정까지 가까운 데 가셔서 다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청바지랑 입었을 때도 예쁠 것 같죠.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 별거 아닌 가디건 하나를 걸쳤는데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예쁘죠? 아, 이거 예쁘네요. 제가 이렇게 오렌지 컬러 참 좋아하는데